저는 제가 당대표로 당선된 이후에 첫 외부 일정을 거래소로 정했습니다. 국민의힘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싶습니다.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사실 밸류업은 기업들이 하시는 거죠. 정치 밸류업을 위해서 정부 섹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세제 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선도하고 계시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님 비롯해서 증권의 많은 전문가님들 여기서 뵙게 돼서 저는 반갑고 영광스럽습니다. 경제 유튜버 슈카님을 여기서 직접 뵌 것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두 바쁘실 텐데요. 이렇게 와주셔서 저희가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정치권에서 이렇게 거래소나 현장을 한번 방문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당대표로 당선된 이후에 첫 외부 일정을 거래소로 정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의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싶습니다.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개인 투자자를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싶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온 겁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밸류업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밸류업은 기업들이 하시는 거죠. 다만 그 밸류업을 할 수 있는 기반과 토대를 만드는 것이 공적 영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오버하지 않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여당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 밸류업을 위해서 정부 섹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세제 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시 전체를 밸류업할 수 있을 걸 촉진할 만한 방식의 그런 세제 개편인데요. 예를 들어서 기업 승계와 관련 상속세 문제, 그리고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문제, 그리고 최근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금투세 폐지 문제, 정부 영역에서 그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와 뜻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하철을 타보거나 길거리 보면 저희 세대하고 좀 다른 점을 많이 느낍니다. 저희 때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드물었거든요. 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이 친구 주식하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청년들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산을 만들어 나가고 있죠. 그렇다면 결국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는 것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다른 부동산 영역과의 어떤 세금의 차별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동산에 돈이 유입된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이 더 활성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과의 차별, 기본과의 차별, 이 부분을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그렇지만 시장에는 부작용을 가지고 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뜻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많이 듣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